예,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바로 기쁜 소식, 큰 뉴스,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재창조함을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재창조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천한 자입니다. 또 그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는 어둠에 처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아니면 재창조가 불가능하고 복음이 아니면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두 번 필라델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약에 완전히 정복당한 사람들. 마약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마약을 해야, 주사를 맞아야, 그리고 대마초를 펴야 그들의 인생이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중독에 빠지면 그 인생은 거기서 멸망하고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 3년 전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50대 중반된 아주 예, 인물이 참 좋은 백인 남자가 딸을 찾으러 왔어요. 분명히 내 딸이 여기 있을 텐데 그래 네 딸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예, 대학교 졸업할 나이 24이라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기숙사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께 걔는 마약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마약을 하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틀림없이 마약하는 그 젊은이들 속에 있는데 그 젊은이들 마약하고 허리가 굽어지고 땅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자기 딸도 그렇게 됐을 텐데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한 300명가량이 길거리에서 허리가 굽고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결국은 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하는 인생, 그는 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예, 도박에 빠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알코올에 빠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창조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엔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 길은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길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치료받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모든 약한 자들은 강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간질하는 자를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따라하세요. 저희를 고치시더라.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덩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덩어리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불행의 쳇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들어가야 광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납니다. 변화됩니다. 천국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상 여인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 남자를 다섯 번 바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최고 미인 누굽니까? 네, 김진희. 김진희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이야. 그리고요, 예, 그는 18살에 결혼해서 첫 남자를 만났어. 영화배우 감독을 만났어. 그리고 헤어졌어요. 계속 인생은 예. 수가성 여인처럼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꿔보았어요. 뭐 영화배우도 만나봤고 영화감독도 만났고 예, 가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도 만나서 살아봤어요. 또 누구도 살아봤어요? 최고의 의사도 만나서 살아봤어요. 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만나서 살아봤어요. 다섯 번 여섯 번 살아봤지만 김진희는 지금 혼자입니다. 홀로 살아요.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 있어. 수가성 여인. 이 여인도 남편이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만난 예, 그 당시에 최고의 미남을 만났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안 돼요. 아무리 잘생긴 미남 남자를 만나도 아무리 미녀를 만나도 인생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최고다. 최고예요. 더 아름다운 미녀가 없고 더 예, 멋진 남자가 없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사모하고 다시 살 거예요. 근데 사모가 안 산다 그래요. 나는 너무 좋은데 예. 이제 마음이 좀 바뀌겠죠. 예. 할렐루야. 예, 저는 예, 10번, 100번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수가성 여인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물을 떠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야, 메시아를 만났다. 다섯 번씩이나 남자를 바꿔치면서 살았던 이 여자가 마지막 위층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거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여인에게 예, 실패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부유하고 번영한 삶을 살며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구석구석 동서남북 새벽 4시에 들어가면 이때는 동쪽으로 가면 고기를 많이 잡고 초저녁이니까 이때는 남쪽으로 가야 고기를 많이 잡고 그거 갈릴리 바다 자기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갈릴리 바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어부의 예, 이 직업을 가진 베드로도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데는 힘을 빠질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이쪽 저쪽 동쪽 남쪽 북쪽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고기. 고기 잡는 명수. 이 사람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부두가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그물을 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이래야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경험 앞세우고 내가 기술을 앞세우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앞세우면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베드로의 생애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사꾼은요 장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장사꾼이 장사가 안 된다 그거는 예, 안 되는 것이죠. 장사꾼은 장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익도 남고 그래야 부유한 삶을 살죠. 예수님 만나면 부유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유함 받는 인생이 됩니다. 어떠한 인생이든지 여러분 병든 사람들 불치병으로 고난받는 사람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굽은 여인 38년 된 중풍병자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 절뚝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치료받았는데 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소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가 다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천국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위에는 천국을 말하는 예, 이 땅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 말은 교회 위에는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큰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잠시 잠깐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나그네라고 했어요. 나그네 인생길이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죽음이죠.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여행을 마치면 영원히 편히실 곳 천국으로 가야만 본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는 인생도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솔로몬은 모든 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도 7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갖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가 마지막 말은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큰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큰 권세를 큰 재물을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 보니까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예. 아무리 찬란하게 피는 인생도 꽃이 지는 것처럼 찬바람 불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은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더듬는 것이다. 일장춘몽이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으나 공손의 공수보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말하자면 인생을 살면서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쫓아도 결국엔 그게 다 공손의 공수고 부질없는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면,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다 이와 같이 그림자 같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화하고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오든 부산에서 오든 목포에서 오든 광주에서 오든 서울에서 가든 무슨 목적지를 가든지 천안에 이르게 됩니다. 천안에 가면 천안 삼거리가 유명합니다. 천안 삼거리 능수보들. 또 천안에 가면 뭐가 유명하죠? 호두과자.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천안의 호두과자는 1936년에 제과점에서 호두과자를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조기금. 이 조기금 씨는요, 설탕하고 밀가루만 있으면 모든 과자, 모든 빵을 다 만드는 일제시대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제과점의 주인이었어요. 여자는 안복순. 지금 92세니까 남편이 살아있으면 98세. 이 제가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충남 천안시 대흥동 천안역 앞에서 1936년에 호두과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두과자의 역사가 여러분 100년이 다 돼갑니다.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원조 호두과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두과자를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하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호두과자 사장 남편 조기님, 그리고 여자는 안복순 권사님인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과자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남편은 한량입니다. 한량. 참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바람도 참 많이 폈어요. 대전에서 최고 가는 술집만 드나들고 술을 먹었습니다. 조기남 씨가. 과자는 누가 만들어요? 마누라는 그렇고 부인이 만들었어요. 부인이나 마누라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안복순 권사님이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천안, 대전, 서울까지 장사를 크게 했고, 남자는 하여튼 일어나면 대전에서 최고로 술 잘 파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한량입니다. 한량. 바람도 피우고. 그런데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술집을 가다가 이제 어디로 갔느냐, 대전에서 제일 큰 기생집으로 들어갔어요. 술집하고 기생집은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가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장구도 치고 뭐 그냥 거기서 자기 부인이 돈 벌면 그 돈 다 갖다가 기생집에 갖다가 이 여자 저 여자 주고 술을 먹고 이 남자 저 남자들과 함께 술 파티를 하는데, 어느 날 이 호두과자 집에 기생을 데리고 왔어요. 첩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이 여자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네. 그냥 술 딴따란 또 이렇게 바람 피우고 이것도 마음 아픈데 또 집에 여자 기생 여자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이 안권 사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업은 잘 되지만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 대전에서 제일 큰 집에 사는 복을 많이 받아서 큰 집에 살기 때문에 방이 많으니까 그냥 예, 큰 방을 하나 줘서 예, 같이 남편이 예, 집에서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3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일은 안복선 권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도과자 집의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네. 70년도에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예, 유학을 갔는데 일본 동경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참 아들이 잘했어요. 그리고 유학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큰 회사를 다니는데 여러분 교통사고로 이 아들이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 남편이 깨닫고 예, 같이 3년 동안 살던 기생을 예, 너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 남편이 나가고 부인이 다니는 교회에 남편도 함께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예, 이 남편이 87년도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두 다리를 자르고 결국은 예, 이 남편도 87년도에 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 아들도 죽고 또 그 남편도 죽고 예, 그러나 그래도 이 안복순 이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믿음을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인생에 많은 풍파가 있지만 그 풍파를 하나님이 잠재워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것 아무리 따라가야 거기에는 우리 인생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대한민국 종교를 분석한 예, 그 분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예, 종교가 많은 사람들 분포를 나왔는데 천주교가 세 번째 12% 약 500만이라고 합니다. 500만 천주교인이 세 번째로 많아요. 천주교인들. 두 번째는 불교인입니다. 17% 800만입니다. 대한민국의 800만이 불교인들입니다. 17%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예, 신자를 가지는 기독교가 21% 근래 나온 대한민국 종교 분석입니다. 기독교가 21% 우리 대한민국이 5,300만이니까 1,300만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12, 불교 17, 기독교 21 그러면 49%는 뭐냐? 49%는 여러분 예, 2,700만이 무교라고 합니다. 천주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무교가 47% 2,700만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절반 정도가 하나님도 모르고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지금도 허덕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5,300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무교를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우리 2024년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지만 우리의 자녀들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크게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에 기둥이 되고 세계에 명성을 떨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